여기 보시면은 캔들 홀더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. 지금 세 개는 티라이트를 제가 실질적으로 넣었고 나머지에는 지금 다육식물을 조금 제가 식재를 해두었는데요.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곳은 제가 비워두었습니다. 이 경우에는 식탁 위에 제가 사용을 하려고 만든 거예요. 그런데 식탁 위라는 공간이 어떨까요? 흙이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죠. 왠지 좀 불결해 보이기도 하고 좋은 이미지는 아닐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에는 무리끼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할 건데요. 가장 먼저 다육식물을 제가 뽑을 거예요. 그냥 이렇게 다육식물을 손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핀셋으로 이렇게 한번 끌어서 뿌리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올려주면 자 잔뿌리들은 좀 정리가 되고요. 토양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. 불필요한 잔뿌리들은 좀 제거를 해주고요. 시든 잎이라든지 말라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제거를 해주고요. 크게 뭐 문제가 없는 부분만 남게 되면 그 부분을 이끼로 제가 감쌀 건데요.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뿌리가 남아있으면 이끼를 뿌리로 싹 감싼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잡아서 여기 공간에다가 넣게 될 거예요. 그러면 이 이끼가 뿌리와 함께 수분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지만 지금 이 뿌리를 이 용기에다가 고정해주는 역할도 동시에 하게 되죠. 그래서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이렇게 다육식물을 여기에다가 심을 수가 있습니다.